컴퓨터 예약 종료 예약 재부팅 방법. 컴퓨터의 예약 종료를 하고 재부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행창이나 명령 프롬프트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셧다운 명령어에서의 옵션을 추가하여 종료나 재부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 슬러시 S와 FTO를 입력하면 5초 후에 응용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를 하고 시스템을 종료하는 명령어입니다. 셧다운 슬러시 R FTO를 입력하면 5초 후에 응용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를 하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명령어입니다. 바로 실행을 하려면 시작 실행창에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종료와 재부팅 예약을 항상 사용하려면 바로가기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서 우측 새로 만들기에서 바로가기를 실행합니다. 셧다운 명령어와 슬러시 S, 슬러시 F, 슬러시 T를 입력 후 3600을 입력합니다. 숫자는 초를 말하며 1시간은 3600초입니다. 예를 들어 1분으로 설정하려면 60을 입력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1시간 후 예약 종료하기라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선택 후 우측 속성을 누릅니다. 아이콘 변경을 합니다. 원하는 아이콘으로 변경하고 확인 적용합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셧다운 슬러시 A를 입력합니다. 예약 취소하기 이름을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속성을 누른 후에 원하는 아이콘 변경을 하고 적용합니다. 실행을 하고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알림 팝업이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PC를 재부팅하거나 알림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PC를 재부팅하고 영상 더보기에서 예약 종료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주 쓰는 시간으로 종료와 재부팅이 설정된 실행 파일입니다. 예약 취소를 누르면 취소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예약 종료 실행을 하면 종료 예약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명령어 실행 없이 쉽게 실행이 됩니다. 재부팅 예약 바로가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바로가기 실행 후 셧다운 슬러시 R, 슬러시 F, 슬러시 T 입력 후 3600을 입력합니다. 재부팅 예약 이름을 입력합니다. 3600을 입력하였으므로 1시간 후 재부팅 예약으로 입력합니다. 속성에서 아이콘 변경을 합니다. 원하는 아이콘으로 변경을 하고 적용 확인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한 재부팅 예약을 실행을 하면 종료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알림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알림 설정에서 모두 알림 활성화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서 종료나 재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